아, 뭐 이기든 지든 간에 뭐 이거 뭐 오늘 끝났고 문학경기장 안에 한우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. 사실 제가 그분들 다 모시고 왔으면은 틀려요. 그러니까. 그래서 혼자 왔거든요. 여기 다 모시고 왔어도 될 뻔했어요. 네, 이럴 줄 몰랐어. 네, 여기가 엄청 싸요. 저번에 기억나시죠? 저 그 쪽갈비 그때 그 학생들한테 유튜브가 그만 가기 지금 얼마 나왔겠노? 아니요? 시작 얼마 안 나왔는데요? 와 51 1만 6천 원 명주 한우 200g에 22,000원짜리 한우 와 말이 됩니까? 한우예요? 말이 안 돼 한우예요 근데 또 상차림 비용이 없어요 여기 또 셀프거든요? 네 야 말이 안 돼 이 가격이 이 정도였으면 솔직히 다 모시고 와도 될 뻔했어요 아 그치 네. 와 한우 모둠이 22,000원이고요 200g에 22,000원이고요 600g에 65,000원 그러면은 일단은 회식을 딱 왔을 때는 이 모둠을 시키는 게 나아요 그치 이 가성비로 봤을 때는 모둠으로 하나씩 테이블에 미리 깔아놓자고 그렇죠 일단 모둠으로 일단 하나씩 다 깔아놓고 이게 다른데 한우 반값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반값이요 반값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반찬들이 다 국내산이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영주 영농조합과 이게 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가격이 가능하대요 이게 어? 팀 인천에서 레슬링하고 문학경기장 여기 근처에 한우 먹고 이거 완전 좋아요 자리 회식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네. 술도 싸 맞아 술도 싸 호주 맥주가 3,000원이에요 말이 됩니까? 3,000원? 인천까지 왔으니 네, 맛있게 먹고 로 가자고요 격조 네. 오케이 굽습니다 다 같이 오면은 우리 삼겹살만 먹어도 요 가격 나올 거라마 솔직히 뿜빠이 하자고 할 거야 난 여기가 그 박지성 선수가 레전드였죠 레전드 오브 레전드지 그 딱 가슴으로 팡 팔로 팡 왼발 팡 빵! 여기가 거기래요 자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벌렸어요 골! 골입니다 골이에요 포르투가 어때요?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? 이게 직거래라 좀 더 좋은 고기가 오나? 그런 거 같지 않아? 확실히 한우라 저 한우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. 자 한 번 더 우리 생활체육 회원님들도 여기가 이제 SK 와이번즈 홈구장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 끝나고 가족들 혹은 친구들 단체로 와서 먹기도 괜찮아요 여기 3-4만원에서 끝낼 수 있겠다 여기는 그렇지 그래요? 응 3-4만원 4만원이면 더 여유 있게 다 딱 될 것 같아 오 마무리는 아 역시 냉면 국물 맛있는 한우 먹고 이렇게 집에 또 돌아갑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라